안녕하세요. 라이온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에서 시장이나 종목에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면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오늘은 대형 IT를 필두로 좀 움직였던 그렇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래서 시장을 샀다고 네. 일단 봐야 되겠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이제 양시장에서 팔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샀던 거래소 시장이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매수세가 어디로 몰렸냐면은 바로 거래소 시장에서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몰리다 보니까 지수 상승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배 이상 많습니다. 상승 종목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질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서 오늘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서 일단 지금 리스트에 일단 올려놓으면서 일단은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일단 이런 이제 활동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올라갔던 것이죠. LG화학 올라가고 삼성 SDI 올라가고 이러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긴 했지만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여타 종목들은 맥을 못 추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은행도 힘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시장은 상승도 일단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됐습니다. 사실 종목 수를 보면은 등락 종목수를 보면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왜곡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역시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하고 외국과 기관들이 동시에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수급적으로 안 좋은 상태라고 보이다 보니까 하락 종목수도 역시 많았고 역시 그런 상태에서 지수 역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대형 IT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반도체 장비, LCD 장비, OLED 부품, 장비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체로 강세를 갖다 보이면서 지수 안정을 갖다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있던 시 조금씩 올라오려고 노력했던 그런 제약 바이오주는 역시 바이오메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일단 달리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잠깐 올랐다 떨어져 버리면은 그게 기대감을 먹었던 투자분들이 샀다고 한다면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일단 북한과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이제 중요한 흐름을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일단 이제 취재단을 통용해 달라고 일단 요청을 했는데 북한이 그게 응했습니다.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또 비행기를 타고 올 당시에 원산으로 올 당시에 이제 갔죠. 그것이 바로 올 당시에 뭔가 그동안에 꼬였던 남북 관계가 좀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일단은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러한 이제 연기론을 갖다가 거론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바로 이러한 기자단을 갖다가 북한에 수용하면서 일단 반등세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낙폭이 컸다 보니까 일단 낙폭을 축소한 것이지 반등은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중에 핵심이 있다면 역시 푸른 기술만 제대로 일단 반등다운 반등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늘 가장 핵심은 IT 쪽으로 매기가 순환을 했다는 거 이것이 좀 중요한 장세 흐름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 종목들이 더 많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북한과의 이슈도 있고요. 그렇죠. 미국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네. 일단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쉽게 말해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이제 해석을 갖다가 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당분간 일단 공방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가도 일단 그렇게 위험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주가 오르가는 배경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무역 전쟁 속에서 일단 이런 부담감이 좀 커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일단 유탄을 갖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잠잠해지다 보니까 주가 상승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2분기에도 실적이 또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북한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핵심을 또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은 일괄 타결로 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이걸 싫어하죠. 그런데 다만 이제 일괄 타결을 갖다가 하더라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일단은 이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서 일단은 이제 일단은 마무리 짓겠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그건 북한은 넘어갔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북한의 반응이 좋다면은 일단은 이제 회담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또다시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여하튼 지금의 상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면은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어떤 시 회담은 북한도 놓칠 수도 없고 미국도 놓칠 수 없는 그런 기회니까 일단은 한번 회담이 좀 성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성공적인 회담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해봐야 하는 거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네, 앞으로 이어질 여러 가지 일정들에 대해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증시 한번 마감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김석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 오늘 중국 상해 증시를 비롯한 3대 지수 모두 오전장 대비 낙폭을 확대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며칠 전 미중 무역 협상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좀 취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전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라고 표시를 하면서 미국은 언제든지 슈퍼 301조를 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향후에 잠재적인 논란거리를 좀 남겨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상해 지수는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심천성분 지수와 창업한 지수는 1.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과 종목별 흐름을 좀 살펴보면 항공이나 제약, 반도체 부분은 강세의 모습을 보인 반면 석유, 석탄, 보험, 백주 섹터는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약그룹이라든지 상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1에서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자광이라든지 청화동방도 비교적 강세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며칠 전 강세를 보였던 석유나 석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발기위에서 석탄 시장 내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이슈로는 중국이 7월 1일부터 자동차 수입 관세를 인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부과된 20에서 25%의 관세는 15%로, 수입 자동차 부품에 부과된 8에서 25%의 관세는 6%로 일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중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수입차 판매량이 기존 100에서 120만 대 수준에서 향후에 150에서 200만 대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정주은행이 중국 상해 A주 IPO 신청서를 냈는데요.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A와 H주 동시 상장에 따른 자본 확충과 브랜드 인지도 개선을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주은행 외에도 현재 9곳의 은행이 A주와 H주에 동시에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김석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 주식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토크 오늘의 주제입니다. 2분기 실적에 주목하라입니다. 1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증가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앞으로 있을 2분기 실적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에서는 2분기 실적에 주목해야 할 이유와 함께 어떤 종목들에 주목해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실적이 이제 반영되는 그 과정은 과거에는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에 의하면은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갖다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재고 관리 기술이 이제 발달해 있는 거죠. 뭐 창고에 일단 우리 제품이 얼마나 재고로 쌓이든지 아니면 재고량이 이제 바닥이 났는지 그것도 수시로 일단 컴퓨터 기술에 의해서 빨리빨리 일단 바로 점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일단 또 줄어들면은 또 생산을 늘려가지고 보충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일단 그만큼 재고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매출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매출이 늘어나면은 그거 가지고서 일단 실적을 갖다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지금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후적으로 일단 실적이 반영됐던 그런 상태였고, 또 근래에 와서는 역시 실적 흐름이
실적 시즌에 갔을 때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또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실적 호전은 바로 실적 발표 이전에 그 추정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2분기 업무가 중반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한 어떤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산업별로 보면 업황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업황이 좋지 않으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업종들은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적이 업황 흐름이 좋으면은 그게 소속된 기업들은 그만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업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업황이 좋지만은 그 중에서 일단 이 마켓 쉐어가 1위 내지 2위를 갖다 하는 그런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제품에 대한 어떤 것이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혜자 같은 종목이다. 그만큼 일단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호수가 패해 있으면 그 성을 갖다가 점령하기가 어렵듯이 그만큼 일단 요새 지역에 일단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일단은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선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점유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만약 점유율이 높지 않다면 획기적인 어떤 신제품을 갖다가 내놓고 그걸 히트를 쳐야 되겠죠. 히트를 친다는 것은 다른 경쟁을 하다가 다른 어떤 종목들에 비해서 그만큼 점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상승 효과도 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들이 바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타이밍을 갖다가 일단 이끄는 것이 바로 외국과 기관입니다. 힘을 가진 이러한 어떤 메이저들이 매입을 갖다 강화할 때 그 종목들이 또 탄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일단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종목이면서도 그 다음에 메이저들이 매수하는 이러한 수급적으로 좋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갖다 선별해서 매입을 갖다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윤곽이 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가만히 보면은 삼성전기 같은 것도 요즘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죠? 호텔 신라도 일단 안 빠지고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부품 관련도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대체로 실적들이 좋은 종목들입니다.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일단 매니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면은 그만큼 일단은 좋은 시세를 갖다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업황도 좋고 시장 점유율도 높고 그렇죠. 수급도 받쳐주든 그런 종목들을 지켜보자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둬야 할지 또 이 부분도 궁금한데 업황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업황에서는 반도체 주가 네. 역시 아무래도 실적이 좋고 그에 따라서 일단 수익 가치가 높아지니까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 많이 올라버리면은 따라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올라버리면 따라 사기는 좀 불편한 요즘 장세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세이지 지속적으로 가는 장세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추격 매수하면 오히려 손실을 갖다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하는 것이 맞는데 반도체 업황이 역시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MLCC와 관련된 종목들도 업황이 네. 상당히 좋습니다. 전방 산업이 좋아지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갖다 이어가는 것이고 이 밖에도 확실히 좋아지는 것이 있다면은 일단은 뭐 좋은 것이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 산업들이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자동차 업황도 좋지 않죠. 또 휴대폰 업황도 좋지 않죠. 전반적으로 일단 좋지 않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뭐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역시 뭐냐 해도 삼성전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에서 일단 폴드폰을 갖다가 일단 이제 혁신 제품을 내놔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기존에 일단 이런 유사한 제품을 내놔봤자 안 팔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내년에 일단 폴드폰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서 본다면은 이 SKC 코롱피아에 갔던 종목이 앞으로 일단 이 기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폴드폰을 만든다면 거기에 부품 납입이 납품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은 더욱더 아마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내년, 후내년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일단 주목해 볼 만하고요. SN코어도 보면은 SK 하이닉스를 일단 넘어간 상태인데 이제 SK 하이닉스였던 시너지 효과가 그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일단 실적이 점차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삼성전기라든지 SKC 코롱 PI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SM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실적 좋은 것을 갖다 기대하고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앞서 잠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반도체주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자, 이런 반도체주들을 접근할 때는 실적 이전에 좀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우리가 언제쯤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네. 많이 올랐죠. 특히 네. SK하이닉스는 뭐 직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갖다 시도하는 이런 야사를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종목들을 따라붙어서 되느냐 하면 따라붙은 수익이 잘 안 나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네. 만약 이들 종목들이 계속 올라간다면 지수가 상승 모드로 일단 이어가겠죠. 근데 지수가 그렇게 상승 모드로 이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번 좀 대발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그 대발락을 이용해서 일단 매입을 하는 게 좋은데 대체로 보면 대형주를 갖다가 우리가 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일단은 이제 가격 수준이 낮아져가지고 이제 국민주로 해서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덩치가 무거우면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네.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중소형주를 선택하게 되는데 중소형주를 선택할 때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은 순환매를 통해서 반짝했다가 또 사라져 버리고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엄격하게 실적이 좋고 시장에 어떤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갖다가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일단은 눌림이 왔을 때 노리는 것이 네. 맞지 올라갈 때 따라 사면은 그야말로 대부분 아마 손실을 갖다 보기 십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종목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장비 주인 것 같습니다. DI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DI 6,23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6,000 얼마에 사실? 230원이요. 230원. 지금 6,480원인데 수익은 네.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일단 이렇게 이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요즘 장세에서는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익이 좀 나올락 말락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밀려버리니까 또 네.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익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런 상태인데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차트를 보면은 위에 하살표가 나오면서 매도 신호가 네. 나왔잖아요. 그죠? 이 볼린지밴드 쫙 벌어진 상태 밑에 하한선이 위로 치게 되면은 이 더 조스부터 스네이크가 해 가지고 뱀의 아가리가 일단 다치는 순간이 나옵니다. 네.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입을 닫아야만이 이제 먹이가 뱃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좀 더 조정을 더 거쳐야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이라도 만약에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니까 올라오면 한번 끄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일 올라와가지고 6,300원 위로 들어오면은 손에 안 보는 선에서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일단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게 맞는데 올라갈 때 샀으니까 지금 수익이 안 나오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밀리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지금은 시장이 좋을 때는 고점에서 따라 사도 됩니다. 네. 주식 주도주가 있고 방향을 잡아갈 때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반짝이다 사라지고 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추격해서 하면 안 되고 반락을 했을 때 눌림목에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좀 보수적인 접근 그렇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덱스 한번 볼게요. 6,43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하셨습니다. 월덱스요. 네. 네. 월덱스. 월덱스는 지금 최근에 좀 올라가고 네.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을 치고 일단 이렇게 약간 고가선을 달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뭐 흐름은 좋고 내용도 좋고 하는 상태이지만은 이 잘 가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그 연말에 고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리랑 고개,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고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인데 그런 선은 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150원 이런 선 부근에 오면은 일단 한번 끊어주고 이걸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림목을 받았을 때 그때 다시 매수하는 게 좋겠는데 그때 이제 매수를 한다면 6,500원 정도로 다시 후퇴했을 때 그때 다시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한 분이 요즘 시장이 안 좋다고 보시나요 하셨는데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갈짓자로 네.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네. 대다수 우리 이제 일반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주로 올라갈 때 사고 빠질 때 손해보고 팔고 네. 하는 이런 이제 역시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그렇지 않고 이 장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빠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 가는 줄 하면은 올라갈 때 따라 사면은 분명히 물립니다. 빠질 때 사면은 올라갈 때 일단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본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의 장세가 그렇게 아마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을 내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펀더멘탈적으로 최근 이제 오늘 좀 펀더멘탈적으로 우량한 종목들이 올라가서 네. 그렇지 어제까지는 사실상 펀더멘탈 우량주들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인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좋지는 않지만은 내용이 좋은 우리 항주들은 이제 하나씩 이제 실적 장세와 더불어서 한번 관심을 돌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시장이 좋고 안 좋고 떠나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잘 우리가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한 분이 역시 보수적인 한옥석 전문가님 해주시면서 답변을 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 관심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넷마블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보면은 주가는 바닥을 쳤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게임주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미 게임의 어떤 시 그 히트는 이제 이미 지나간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제는 옥과 석을 가릴 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 이제 방향을 잡고 나갈 때가 됐다. 그런데 우하향을 하는 추세대의 어떤 저항선을 갖다가 좀 뚫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본다면 보린지밴드 수축이 됐다가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순간에 있고 이 스톡캐치표도 보면은 다이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바닥을 탈출하는 국면이 나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사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주가가 그렇게 탄력처럼 이런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듭니다. 네, 게임주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자라고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태영건설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태영건설은 이제 건설주인데 이것도 이제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올랐으면은 이제 우리가 파는 데 신경 써야 되는 거지 여기서 따라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5,000원이 아마 네. 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거기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15,000원 들었으면은 일단은 매도 기회를 갖다 갖는 것이 네.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태영건설 15,000원 정도를 기점으로 보자 해주셨습니다. LIS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LIS요. IS. 네. 네. LIS도 지금 이제 반등세를 갖다 이렇게 보이는데 빠지면은 이제 반등은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기술적 상승이냐 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기술적 반등의 성격을 갖다가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반등이면 파는 데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가 일단 파는 것이냐면 지금 최근에 고가선을 자꾸 달고 네. 있죠. 그렇죠? 이거는 경계선 매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일단 그 선을 갖다 살짝 돌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15,300원 이런 선에 들어오면 일단 이제 한번 차익을 챙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IS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인터파크에 대한 주가 전망 한번 들어볼게요. 인터파크. 네. 인터파크가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일방적으로 일단 떨어져 내린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망할 회사도 아니고 그런 상태인데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떨어질 만큼 떨어지면 또 반등 기회가 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반등하지만은 우선 반등을 해더라도 이것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속적인 상세를 갖다가 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우려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볼린지밴드 네. 하한선 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번 달이. 그러면 다음 달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달은 거의 99.4%, 95.4% 확률로서 네. 다음 달은 반등하는 달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기간이 좀 한 며칠 있죠. 이번 달이. 그 사이에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이제 다음 달 반등해주면은 이제 안정을 찾는 것이니까 지금 따라 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다날에 대한 주가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날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다날은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네.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있고 외국과 기관들도 제대로 일단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질 않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일단 조정 갖다가 많이 거쳐왔어요, 그렇죠? 그 에너지가 많이 또 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안정적입니다. 근데 주봉상 이제 볼린지밴드가 하한선이 위로 덜고 있어요. 이게 덜면 이제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하한선이 지지할 확률이 95.44%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 반등을 갖다가 조금 더 진통은 있겠지만은 조심스럽지만은 좀 반등세로 일단 시간을 충분히 두고 회복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뭐 지속적으로 일단 크게 뭐 좋은 시세를 만들어 갈 것이냐 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150원 이런 선에 들어오면 한번 끊는다는 생각을 갖고서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날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내일장에 대한 전략 들어볼 차례입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좀 수급이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내일은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네. 많이 올라가서 일단 주가 상승이 일어났지만 내일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올라갔다가 아마 다르게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들로 매기가 이동하는가를 잘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북한 가련주가 만약에 낙폭이 커진다면은 거기서 발 빠른 종목을 갖다 우리가 낚아채가지고 또 올라갈 때 팔고 하는 이런 전략은 우리가 구사해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북한 가련주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파는 거죠. 대신에 민감한 종목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내일 가면 아마 지금 이제 대오일이 경고종목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경고종목이 있다 보니까 주가 많이 못 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동안에 좀 못 움직여 왔는데 푸른 기술과 아마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많이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태에서 IT주는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이거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올랐다가 눌림이 왔을 때 사는 거죠. 이것도 일단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약바지도 올르면 팔고 내리면 뭐 한번 사볼 만하지만 그렇게 수익이 잘 나오는 장세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얼팡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시 그게 마켓쉐어가 1, 2위를 기록하는 종목들 아니면 히트 상품이 나오는 기업들 이런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매지들의 매수가 좋은 종목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은 올랐다 밀렸다는 이런 이제 혼조 장세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고 나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자제하고 후퇴할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이런 전략으로 구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과 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최창윤 키움증권 투자 컨텐츠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못다한 종목 상담은 이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M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베가북스에서 회계사 최병철의 개미마인드 재무제표로 주식투자라를, 스마트북스에서 주식투자 입문자들의 지침서 강준혁의 주식투자 오늘부터 1위를 드립니다.